체리 진짜 많네요. 체리. 체리. 되게 여러 가지 민트 술부터 카시스. 독일 술은 독일 건가 보네. 어, 네 맞아요. 독일. 전 이거 잘 못해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잘하실 거예요.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을 회전하면서 맞아요. 볼. 움직이지 않아요. 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완성. 이렇게 섞을 건데 이유는 히퍼날로 섞어야 머랭이 덩어리지지 않고 잘 풀리도록 작업이 가능해요. 이렇게 바닥에 먼저 이렇게 내려놓고 끝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 부어지면 이런 상태가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된 반죽을 그다음에 뒤에 반죽이 나오지 않게끔 얘를 이렇게 들어서 위로 그죠? 이렇게 꽂으세요. 뒤에를 그죠? 이게 어렵네. 힘겹게 네. 여기 수직으로 세워서 중심에서 시작해서 높이는 한 2cm 정도 그죠? 거기서 이제 약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높이 들어주세요. 네, 한 그 정도에서 약간 반응을 가볍게만 너무 많이 흘리지 않도록 가볍게만 전체 표면에 맞춰서 흘려서 이런 거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 아니 어디에서 이런 걸 더 이게 더 맛있어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이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맛있다. 아 그래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봉투를 드리면 가져가셔서 간식으로 드시고 토핑 부자미 먼저 해주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얘가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를 받아. 아 네. 그러면 걔를 뒤집. 이 알코올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약간 풍미를 좋게 해주는 역할. 시럽은 듬뿍 발랐네요. 시럽은 두 장에 발리게 먼저 반 바르고 있다가 나머지 반은 위에다. 잘 자르셨어요. 코팅할게. 아 넓적한 단면이 아니고? 어 맞아요. 그렇게 좀 더 뾰족한 단면이 나와요. 아. 그게 나중에 케이크 훨씬 예뻐요. 안 그러면 좀 둔탁해지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네. 알고 보니 무슨 재미를 찾게 될지. 이거 사이에 다 껴넣어야 돼요? 어? 아니 꼬꾸라진 않아요. 꼭 드셔보셔도 돼요. 맛있는데요? 겨울 달바 한 입. 안 하다가 끓이다 보면은 약간 찰기가 생기면서 점점이 이렇게 계속 하면 돼요? 네 맞아요. 그냥 눌러. 가장자리부터 끝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시럽을 돌고 사이드부터 먼저 밀어넣은 다음에 잘 밀착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도록 샐러시 빠져나오는 거 네, 샐러시 올려줘야 돼요. 먼저 살짝 씻겨주고 그저 엄지로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나왔어요? 네. 표정이 안 좋으시네. 왜 봉지를 못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아니요. 잘 나왔어요. 오! 잘 나왔어. 어디 팔지 못하겠다. 아니, 왜? 오. 감동이다, 그래도. 예쁜데요? 잘 나왔어요. 소리를 남기고 짠다라는 생각. 근데 되게 소화하시고 되게 잘하시는 편이에요. 정말요? 어,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저 못하면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 네. 네, 이제 다음 거 할까요?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좀 이렇게.